자, 이번 주말이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네. 여의도에서 김한진, 김일구 두 분이 우리 김동완 프로, 김동완 김프로님의 제가 사회를 잘 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방송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네. 방송으로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좀 밋밋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굉장히 젠틀한 분들 아니에요. 네, 네, 네. 정말 첨예하게 맞붙어죠. 왜냐하면 지금 장세도 연초에 된다는 사람도 반 아니야 그러다 말 거라는 사람도 반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분과 네. 중간에 서 있는 제가 한번 아주 열띤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저희 페이지 2 앱 공지사항 그리고 팟빵 네.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네. 그 링크가 있으니까요. 신청하실 분들 빨리 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또 한 하루 이틀 지나서 그 온라인으로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분들 분명히 생기실 텐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오십시오. 일단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발칙한 월요일을 담당해 주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처음인가요? 예 네. 새해 처음. 근데 왜 이렇게 친숙하지?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네. 아 지금 그 테슬라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네. 테슬라 지금 주주분들도 많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예. 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뭐 사실 별거 없는데. 별거 없습니까? 네. 뭐 이렇게 시작해놓고 나중에 보면 네. 뭐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 네. 자 일단 뭐 테슬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네, 430달러 넘었죠. 이게 지난 6월에 한 180달러 가던 게 네. 그 망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6개월 만에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근데 이게 두 배 넘게 오른 거는 제가 이렇게 별거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네. 그럼 왜 망한다 그랬을까? 네. 그 문제잖아요. 뭐 망하려 그랬던 거는 이제 일단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이유는 차를 못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생산을 못 해서 그런 거잖아요. 팔리긴 팔리는데. 아우 저 한국에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만들지 아직도? 만들지 못했죠. 아직도 네. 그래요? 아직도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그 12월 말쯤에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아 이거 뒤에 나오면 또 나올 건데 12월 말쯤에 그 중국 공장이 있었어요.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처음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중국 공장 거를 다른 나라로? 아니요, 그거 중국으로. 아 중국에서 만든 걸 중국으로? 네, 네, 네. 아 그게 처음이었어요?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들던 거를 중국에다 팔았었는데 중국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네. 이게 그 굉장히 큰 사건은 맞아요. 이게 중국은 보통 합작회사들 중심으로 그렇죠. 됐거든요. 중국 정부가 일반 자동차 회사들을 단독으로 절대 자기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시장을 지키기 위한 어떤 작업이기도 하고 중국 자동차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합작을 해서 좀 배워서 좀 빼먹어라 기술 좀. 그리고 나서 사실은 외국 회사들을 버리려고 그랬었죠. 기술 다 빼고 나면.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하는 회사들은 합작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중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철수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공장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1공장 폐쇄했고 네. 기아차도 1공장 폐쇄했고 PSA 같은 경우는 공장 되게 여러 군데 폐쇄했습니다. 중국 시장 굉장히 안 좋았으니까. 근데 중국 정부에서 어쩌면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그 회사가 단독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데가 지금 테슬라예요. 합작이 아닌. 네. 그리고 중국이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건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데 가장 관심 받는 전기차는 또 테슬라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한테는 뭐 완전히 물반 고기반 무대예요. 거기다가 이제 반반도 아니니까 자기네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네? 과연 테슬라가 차를 만들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전 세계의 관심사거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을 거냐? 예, 그러니까 생산을 잘할 수 있을 거냐. 아. 그러니까 제가 좀 내 폄하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생산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 테슬라는 처음에부터 생산이 항상 문제였어요. 자동차 회사가 100년 전통의 자동차 회사 그러면은 네? 자동차 생산 기술에 대해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 전에 그 차정원 박사님 나오셨었죠. 네네. 거기서 OEM 표현쓰니까 아, 뭐 OEM 뭐야 막 그런 네네. 얘기 좀 하셨던 걸 되게 기억하는데 왜 자동차 회사를 OEM이라고 부를까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회사는 자기가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제조 그냥 조립만 하는 조립만. 현대차 예를 들면. 현대차도 그렇죠. 모비스에서 갖고 오고 나머지 부품사에서 갖고 온 걸 조립만 한단 말이에요. 아 대체로 완성차 업체들은 다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야 조립만 하는 게 무슨 경쟁력이 있냐? 우리 OEM 하면 뭔가 경쟁력 없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부품이 보통 한 2~3만 개, 3만 개 이상 되거든요. 그럼 3만 개 넘는 부품을 잘 조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그 부품도 여기 3만 개 넘는 부품이 잘 들어가게끔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고 디자인도 잘 맞춰야 되는 거고 그 좁은 공간 안에 3만 개의 부품을 집어넣어서 네. 1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말 그 너트 하나 그 감는 것까지 네.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모델 3 이번에 한국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 좀 뜯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잘 만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설계상 잘 만들었는데 보니까 뭐 너트가 부셔졌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강한 힘으로 너트를 조여야 되니까 이 너트 하나 조이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이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공장을 거의 슈퍼 자동화를 하려고 했어요. 아예 뭐 사람이 거의 안 들어갈 정도의 자동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게를 상쇄하기 위해서 모델 S 같은 경우는 거의 알루미늄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네, 네. 금형을 찍고 알루미늄을 가공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번에 사이버트럭 나온 거 보셨죠? 네. 그냥 무슨 종이 상자 같이 생겨놓은 이상한 모양의 네. 그럼 그거 왜 그렇게 했냐 할 때 이거 철판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네. 막 오한마로 막 때려도 오한마가 네. 정식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오한마로 때려도 문제가 없는 그런 차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럭셔리 취재한다 그래가지고 남양연구소의 제네시스 디자인 실장을 만났었어요. 네. 그래서 아 저 사이버 트럭 좀 어떻게 보시냐. 그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근데 그분 얘기는 좀 심플했던 게 디자인은 결국 그 현실적인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차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이버 트럭이 그 굉장히 두껍고 그 강한 강판을 썼다 그러면 가공이 잘 안 될 거다. 멋있게 이렇게 막 우글쭈글하게 미끈하게 이렇게 쫙 뽑고 뭐 이런 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런 네. 파라볼릭 라인 뭐 이런 거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에 맞는 디자인이 그런 거라면은 뭐 그렇다면 인정하겠다. 아, 철판을 잘해서 이제 꺾는 거 수준 이상으로는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하는 게 잘 안 되는데 그 소나타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각진 돼 있어요. 네. 그럼 각진 거 이런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하나면 다 비용이 올라가요. 아. 이 디자인 하나하나가 금형을 이렇게 각지게 찍고 막 이런 거가 그러면은 사실 노조에서도 되게 막 싫어하고 뭐 금형 만드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노조가 어렵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일 좀 쉽게 합시다 이런 거. 일 좀 쉽게 한다는 게 단순히 사람 개인의 개념이면 그런데 이거를 정말 이렇게 공정화를 시켜보면은 이게 뭐 10만 대 20만 대 가보면은 이게 생산성의 차이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 내가 이거 할 때 좀 힘들어요 이런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해서 야 힘들다고 안 하냐 이거 정말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노조가 팔을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럼 이 공정 만들면 안 돼요. 팔을 드는 공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왜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은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몇십 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깨 다 나가요. 그러니까 공정을 짤 때는 이걸 단순하게 한 번 할 때 힘드냐 안 힘드냐를 가지고 짜지 않아요. 확실히 자동차 전문 기자야. 아유 저는 항상 주서 듣는. 아니 근데 이해가 있네.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래가지고 그 힘들다고 이런 거 안 하냐는데 평생 한 40년 해봐 이거. 네. 그래가지고 현대차에서 얼마 전에 웨어러블 로봇 작년에 발표한 거 있거든요. 아, 그게 뭐, 뭔가 봤더니 아, 제가 잠깐 일어나도 되나요? 일어나세요. 네. 이거 그냥 무릎 잠깐 굽혔다 피는 거. 이거면 무릎 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걸 도와주는 로봇인 거죠? 네.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그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딱 했을 때 뒤에서 받쳐주는. 그러니까 의자를 엉덩이에다 붙여놓은 것 같은 네네. 그런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차 안 맞고 뭐 이렇게 우그러지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테슬라는 결국 생산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삼성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결국 수율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꾸준하게 같은 품질로 양산을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로 얘기를 들면 좀 더 극단적이고 그건 진짜 수율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못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 개 중에 9천 개를 만드냐 못 만드냐 이런 건 거죠? 그렇죠. 9천 개 정도보단 더 높아야 되겠죠. 9,990개 예.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수율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거는 정말 연구개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러면은 이게
그 격차라는 게 러닝 커브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이거는 배우면서 생산성이 점점 좋아지는데 정말 이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배우려면은 정말 우리 사람을 빼가거나 그 설비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으면 단순히 연구개발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 테슬라가 극복 못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인건비 들어가고 공장 돌리고 하는데 차를 못 팔면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통 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망한다 말은 들어봤겠지만 진짜 망했을까라는 생각 해보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자서전을 좀 읽어봤는데 정말 그 레리 페이지 구글의 레리 페이지한테 가갖고 우리 회사 사라. 그래갖고 실제로 거기 뭐 거의 계약서까지 다 써놓고 예약 다 해놓고. 아 그랬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차가 팔리기 시작하면서 그 계약서가 없었던 걸로 하고 집 담보 잡히고 자기 있는 현금 다 집어넣고 그래, 그게 2008년 겨울인가 그랬어. 네. 그러니까 네. 계속 그런 시기를 겪었던 거예요. 테슬라가 뭐 차 팔아봐야 뭐 로드스터 이거 뭐 몇 대 팔아봐야 돈이 얼마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델 S 막 1억짜리 차를 뭐 팔아봐야 현금 안 돌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모델 3예요. 모델 3는 굉장히 대량 생산차이기 때문에 현금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테슬라의 관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이 됐고 미국에서 검증이 됐다는 얘기가 잘 뭐 우리나라에서 잘 안 믿어지겠지만 BMW의 모든 차를 파는 거 다 합치고 해야 1.5회가 팔려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아니 BMW 차 말고? 아니요 모든 차. BMW 차 판매보다 더 많이 판다고요? 네. 테슬라가?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나라에 테슬라가 많이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네. 실감이 안 나요. 벤츠의 1.8배, 아우디의 2.4배. 현대차는?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판다니까. 아 테슬라가 그렇게 많이 팔아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쪽에서는 그런 게 됐었는데 진짜 양산. 진짜 양산은 중국이죠. 중국은 경쟁 상대가 걔네는 사고 나도 참 안 듭니다. 중국은 그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쏟아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차를 쏟아낼 수 있냐 여기에 관전 포인트가 그 중국에 있는 테슬라였어요. 지금도 못 믿는다는 분이 꽤 계십니다. 그 벤츠에 1점 몇 배 팔았다는 거를 못 믿겠다는 분이 확실합니까? 그 팩트. 예,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분기당한 4만 대 이상 판매하는데 4만 대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한국 GM이 네.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다 파는 거 해봐야 뭐 7천 대? 한국 GM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 다 해봐야 네네. 한 달에 7천 대. 그러니까 분기 4만 대면 굉장히 많이 파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츠나 BMW는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네네. 근데 테슬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냥 차값이 비싼 거지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에요. 근데 프리미엄보다 더 프리미엄처럼 느낌이 오는데? 아, 그 얘기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럭셔리 자동차 취재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나중에 다른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할 건데 네. 테슬라가 참 이상한 게 신생 브랜드예요. 스타트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년 정통의 자동차 회사 비하면 스타트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근데 자동차는 1번이 신뢰예요. 안전, 신뢰. 그렇겠죠. 그리고 2번이 헤리티지, 역사.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렉서스가 가도 안 돼요. 아, 뭐 니네 뭐 차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었다 그냥 거의 89년도 만들었거든요. 아우 뭐 칼벤츠 내연 칼벤츠 다임러 뭐 마이바흐 이거 다 내연기관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최초의 자동차.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는 돼줘야 차 좀 만들어봤구나 뭐 엔진 좀 만들어봤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89년도 아유 우리 90년생이 온다보다 조금 일찍 오네. 야 니네가 럭셔리를 얘기해. 야. 우리 루이비통은 옛날에 우리 그 중세 귀족들이 이태리에 뭐 이렇게 좀 투어 갈 때 그때 트렁크 만드는 정도 장이냐. 니네 어디 잽도 안 되게 그런 거 해. 이게 헤리티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차가 어떻게 럭셔리가 될 수 있겠어요. 프리미엄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리미엄이다 아니다를 굳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 굳이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장 사이즈가 달라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은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테슬라가 이 정도 팔았는데 프리미엄을 역전했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매스 브랜드를 훨씬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매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들하고 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 차량 판매 대수를 프리미엄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네. 이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매스 브랜드인데 이미지는 프리미엄이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여기서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정말 쏟아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 쏟아낸다는 거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배터리예요. 배터리. 배터리를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러니까 전기차를 뭐 일반 사람들이 뭐 오늘 내용이 되게 뒤죽박죽됐는데 그냥 뒤죽박죽할게요. 오늘 전기차 얘기 원래 하려고 그랬으니까. 네네. 현대차 코나 EV가 코나 일렉트릭이 유럽에서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코나 EV 예, 일렉트릭. 네네네네. 그게 뭐 한 점유율 한 4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야 뭐 4위 정도 가지고 뭐 많이 팔린다 그러냐. 전기차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판매 전략들이 달라요. 이게 뭐 좋은 차는 많이 팔리고 나쁜 차는 적게 팔린다. 이건 정말 지극히 한국적이고 쏘나타 아반떼적인 마인드입니다. 네.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그냥 조금 마진이 적더라도 많이 판다는 개념이 이제 통용이 안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올해 계획들 세우잖아요. 판매 계획들 세우잖아요.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판매 계획의 1번이 전기차를 몇 대 팔 거냐로 달라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환경 규제하고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가 지금 이번에 95g으로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아, 네네. 그럼 일단은 전기차를 몇 대 팔 건지를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환경 규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 정도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확보했으니까 그럼 우리 이산화탄소 많이 뿜는 수익성 높은 차를 팔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비싼 차를 많이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고 일단 환경 규제 맞춰놓고 네.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팔면은 그러니까 평균으로 하는 거니까 환경 규제는 그러니까 0g인 전기차를 많이 팔면은 95g이 평균이니까 네. 이 룸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지. 요만큼의 수익성 높은 뭐 프리미엄 차라든지 SUV라든지 이런 걸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와 내가 좋은 차를 만들면 많이 팔 수 있겠지 고수익 차를 많이 팔아야지가 아니고 네. 일단 환경 규제부터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아 이산화탄소 많이 뿜는 고수익 차를 팔 수 있겠구나. 그리고서 그러면 메스 브랜드의 그 작은 그냥 뭐 많이 파는 차 이런 거를 파는 건 그 다음이에요. 아 네. 그러네. 그러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아까 두 번째가 수익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익성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는 공급 과잉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낮은 마진으로 해서 많이 파는 거는 거의 치킨 게임으로 해서 죽자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진짜 경쟁력 없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좀 생긴 애들은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성 높은 차를 파는 게 중요해요. 많이 파는 거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공급 과잉 시장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하고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거냐. 코나 EV가 4위인데 왜 이게 잘 팔린다고 얘기하냐면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요. 안 팔아요 차를. 왜냐하면 전기차는 수익성이 낮거든요. 네. 근데 환경 규제는 어느 정도 딱 맞췄어요. 그럼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전기차보다는 수익성 높은 프리미엄 약간 좀 럭셔리 차 아니면 그 SUV 이런 걸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잘 팔렸냐라고 한다면 SUV 모델 중에 전기차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은 전기차는 뭐 이렇게 르노의 조회 뭐 한국엔 안 들어왔는데 조회 네. 같은 작은 거 뭐 i3 같은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주로 팔리거든요. 근데 EV 중에 그 SUV가 없기 때문에 코나가 또 되게 예쁘게 얄쌍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원래 좀 작은 SUV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완전 물반 고기 반인 거예요. 없어서 못 팔아요. 코나가 예 코나 전기차가 네. 근데 그러면 현대차에서는 그럼 뭐 마구마구 팔면 되지 않냐? 안 판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터리 수급. 배터리가 그만큼 안 따라오는 거. 전기차 수익성이 안 좋은 거. 배터리 수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고요. 미국에서도 인기 굉장히 좋아요. 코나 일렉트릭. 근데 안 팔아요. 없어요. 물량이. 배터리를 못 만들어내고 그 정도 수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전까지의 자동차 시장하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올해 자동차 시장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올해? 예. 그 전기차라는 게 지금까지 뭐 그 테슬라가 잘한다는 얘기도 일단 테슬라 얘기도 마저 하다가 테슬라가 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그 생산 공정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를 중국에서 보여준 거고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의 중국 공장은 LG 화학도 같이 참여를 해요. 이게 이전에 파나소닉 온리로 가다가 네. 지금 LG 화학이 같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 전기차 시장과 올해 전기차 시장의 차이라고 본다면은 배터리 업계의 그 공격적인 투자와 자동차 회사들의 합작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굉장히 갈등 관계였거든요. 갈등이라는 게 서로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완성차 회사라는 거는
그 이 자동차 회사의 그 최상위 포식자거든요. 갑이에요, 갑. 협력업체들, 야, 너 이거 만들어, 저거 만들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배터리는 전체 자동차의 원가의 한 30, 40%를 차지하거든요. 네. 그럼 나중에는 배터리 회사들이, 아, 뭐 굳이 그러시다면 우리 뭐 딴 데랑 할래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배터리 회사들도 내가 의리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뭐 십수년간 투자를 해서 지금 배터리 팔아야 되는데 OEM들한테 의리돼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우리 죽는다. 네. 우리 이제 돈 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OEM 회사들은 야 우리가 잘못하면 배터리 회사한테 먹히겠다. 그러니까 이 갈등 관계를 가져가다가 서로 긴장 관계를 가져가다가 합작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M하고 그 저 LG화학하고 같이 한다거나 그렇죠. SK이노베이션하고 뭐 폭스바겐이 같이 한다거나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대차의 최대 파트너는 원래 LG화학이에요. 한 거의 몇십 년간 같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해왔는데 이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SK이노베이션 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에요? 그 현대차. 현대차에 네. SK 거 배터리가 들어간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EGMP라고 플랫폼 네. 기반의 전기차. 아, 이거 오늘 완전 내용 뒤죽박죽이네요. 근데 그 EGMP에도 SK이노베이션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EGMP 플랫폼 모델이라는 거는 만들어서 찍어내는 거 차를. 그 진짜 네. 빵, 진짜 그야말로 OEM처럼 말 그대로 찍어내는 거. 그냥 해놓고 막 찍어내고 위에 껍데기는 알아서 씌워가는 구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건 진짜 대량 생산 구조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배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의 파트너가 SK 이노베이션이에요. 현대차의 파트너가. 네. 그리고 헝거리 공장을 또 거기서 돌립니다.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생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배터리 수급의 차질이 없어지면서 네. 저 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좀 전기차 좀 찍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역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수량의 제한이 약간 풀려요. 이제 좀 해볼 만한 네네네.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어쨌든 이 모델 S 망하네 뭐 하다가 드디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테슬라가 진짜 생산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 네. 그리고서 이 문제가 이제 일단 모델 생산에 그리고 중국이랑 독일 같은 그러니까 네.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들어갔고 생산이 잡혔다는 거. 그리고 그 중국은 또 한번 받아주면 화끈하게 받아줍니다. 나라에서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중국 은행에서 네. 돈 쏴줬어요. 넉넉하게 테슬라에.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돈을 쏴줬다는 게 그냥 줬다는 건 아니고 대출을 해줬다는 건데 네네네. 뭐 대출이야 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테슬라의 제일 문제는 생산을 해서 현금 흐름이 안 돈다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서 거기다 돈을 쫙 쏴주면 당분간 현금 걱정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당장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산 공정을 잡아갈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딱 도입이 되면서 와 이제 테슬라는 정말 무방 고기반 시장이 됐구나.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430가 됐고 네. 이게 지금 근데 사실 중국 공장에서 인도 받은 사람이 그 직원이에요. 테슬라 공장 직원. 그러니까 고객 맞아?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 뭐 프로포즈를 하면서 이렇게 모델 3를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고객인 돈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의 대세는 야 이제 테슬라는 됐다 라고 하면서 그거 뭐 오늘 모델 3가 원래 모델 2로 하려고 그랬던 거 아시죠? 모델 2? 예, 예. 알파벳 2? 알파벳 2. 모델 S? 그러니까 테슬라 SUV가 모델 X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모델 E. 네. 근데 모델 Y라고 또 있어요. 좀 큰 차. 네. 섹시. 아. SXY인데 E가 원래는 네, E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그 모델 E가 포드가 네. 모델 E에 대한 선표권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 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이제 포드에 가서 이런 거서 가고 야, E 좀 쓰자 우리 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 모델 T 있었다. 헨리 포드의 모델 T가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모델 E를 갖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아 당신들이 무슨 야 모델은 우리 거가 됐지 않냐 이미. 네. 그리고 니네 진짜 모델 E 낼 거야? 네. 포드 니네 낼 거야? 안 낼 거면 우리 줘라. 니네 언제쯤 모델 T냐? 포드가 아 싫어 난 싫어 모델 E는 낼 거야. 막 이래가지고 싫어 난 싫어. 못 났네. 내 거야 낼 거야. 뭐. 내 거야 테테테 뭐 이러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를 못 쓰니까 반대로 이렇게 3. 그게 그거야. 네. 그대로 가지고 이제 알파벳 2를 대문자 2를 이렇게 바꾸면 좌우 바꾸면 3이 되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모델 2가 이제 모델 3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평가는 진짜 구질구질했죠. 계약금 받아가지고 가계약금 10만 원씩 걷어갖고. 그러니까. 그걸로 차 만들었잖아요. 네. 아, 그거 돌려막기 폰지 사기. 몇 년 전이야 벌써. 한 4, 5년 됐잖아 이제. 아, 4, 5년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가? 한 2년 전부터 계약 받아가지고. 그럼. 뭐 계약금 100달러씩 받아가지고 뭐 아, 뭐 좀 더 기다리시려면 100만 원씩 내세요. 해갖고 돈 걷어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월급 주고 살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폰지예요. 못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사업이라는 게 성공하면 혁신가, 실패하면 사기꾼. 딱 그 경계선에서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마니아들은 그 시간을 딱 기다렸고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안 좋아서 딱 나왔을 때 비판 기사를 쓰려고 그랬어요. 네네.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깝지 않냐. 계약금 이자라도 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테슬라 그분들 그 마니아들은 아유 뭐 괜찮아요. 아유 아니, 지금 같은 금리에 돈 10만 원 내놓고 이자 받아요. 얼마나 받아. 어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지만 아, 그렇지. 뭐. 네. 그게 전 세계에서 그 짓을 했으니까. 그리고 막 계약금도 올렸잖아요. 가계약금도 중간에. 네. 차도 안 주고서 계약금 올려달라고. 그리고서 뭐 차 나왔는데 단차 안 맞고 우그러지고 뭐 근데 그거 어휴 나는 그 테슬라 모델 3 산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게 그 단차 메우는 법 이런 거를 막 자기들끼리 동원해서 그 사서 뭐 이게 싸제 뭐 사가지고 거기다 뭐 이렇게 그 풍절은 많이 들리고 막 그 단차 네. 생기면은 거기다 뭐 이렇게 풍절은 방지용 그거 사서 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우리나라는 단차 안 좋으면 빠꾸 시켜요. 딱 검수 갔을 때. 그렇죠. 우리 또 중고차 좋아하시는 정프로님은 검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검수 딱 해서 안 좋으면 빠꾸 시키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아 우리 기준에 통과된 거니까 빠꾸 안 받습니다 이래요. 이거 검수했는데 난 싫은데요. 아, 안 돼, 안 돼. 우리 기준은 맞아요. 그냥 가져가요. 아, 가져가기 싫어. 그럼 퇴퇴퇴. 뭐 이런, 뭐, 이거, 뭐 이런 식인데. 아유, 그래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가는 거예요. 워낙 줄이 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럭셔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던 부분이 저런 거예요. 이게, 야, 이거 프리미엄도 아닌 게 정말 프리미엄 짓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고객들이 인정을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왜 럭셔리 씨를 했었냐면 GV80 때문에 한 거예요. 네네네네. 아니 헤리티지가 없는 럭셔리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럭셔리가 그냥 나는 럭셔리니까 비싸게 팔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성능이 좋아서 성능이 뛰어나면 럭셔리다. 내연기관 성능은 어느 정도 다 올라왔기 때문에 예전에야 뭐 배기량 좋고 뭐 속도 빠르고 뭐 이러면은 고성능 뭐 이런 게 럭셔리의 상징이었지만 네. 고성능이야 뭐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게 럭셔리라고. 아, 근데 테슬라는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냥 봐주고. 뭐 테슬라가 성능이 좋아서 초반 제로백이 엄청 빠르다? 전기 모터는 원래 제로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성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리마기 만들었던 크로아티아의 리마기 만들었던 전기차는 뭐 1.2초만 이래요. 제로백이. 근데 이 럭셔리를 인정받는 게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제가 취재했을 때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그 21세기형 럭셔리를 새로 만든다는 거. 더 이상 중세가 없고 귀족이 없는 이 시대에 새로운 럭셔리를 만든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 다음 주제를 제가 결론을 얘기해버리는 것 같은데 혁신. 혁신에 대해서 럭셔리 점수를 줘요. 머스크 점수네 그거는 그냥. 머스크 점수기도 하고 네. 머스크는 사실 아직까지 럭셔리 브랜드로 인정받진 못했는데 네. 이걸 인정받은 진짜 그 어떤 벤치마크가 된 21세기 벤치마크가 되는 럭셔리는 애플. 야 저기다가 왜 돈을 더 낼까. 사람들은 왜 저것에 열광할까. 네. 왜 이거를 가지고서 자기가 자부심을 느낄까. 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고시 공부는 하지만 커피숍에서 고시 공부하면서 애플 노트북에 딱 열어서 이렇게 사과 마크를 보여줘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의 럭셔리 점수를 준다 그런다면은 자동차에서는 테슬라다. 그 얘기는 별거 아닌 메스 브랜드가 브랜드는 럭셔리야. 네. 그러면은 마진을 엄청 많이 낼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높이 가는 거는 네. 코나 전기차보다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성능도 비슷하고 품질은 오히려 코나가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네. 모델3는 1000만 원 이상도 돈을 받으면서도 만들어 팔 수 있고 고객들이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야, 이 테슬라는 정말 뭐 단가도 별로고 성능도 별로인데 사람들이 확실하게 돈을 더 내고 사니까
이런데 심지어 생산도 어느 정도 생산 공정도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수율도 많이 잡혔어. 그리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출했어. 이것만으로도 점수를 어마어마하게 받을 수 있다. 네네. 근데 오늘 뭐 테슬라 얘기만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스크가 뭐 우주선 쏘고 하이퍼루프 막 만들고 뭐 이러는 것들이 다 그 회사 그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는가 봐요. 근데 모르죠 이제 그 루이비통이야 백이 옷이니까 구두니까 사람 몸이나 뭐 안전에 뭔 문제가 되겠어요. 들고 다니는 치장품이니까. 근데 테슬라 뭐 작년인가 뭐 불 몇 번 나니까 뭐 주가 폭락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중국에서 또 불 나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존에 이 명품 백하고 이 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난 그건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럽 사람들이 갖는 그 감성 예, 예. 예,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했는데 다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원래 사실 테슬라 갖고 왔던 이유가 테슬라를 소개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네. 테슬라가 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느냐는 그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아직까지 그렇게 본격적인 게임에 안 들어갔어요. 뭐 벤츠 이런 데가 EQC 막 그런 등치 산만한 뭐 주행거리 300km 겨울에는 150km 나오는 벤츠가 그런 차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은 아직 본격적인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테슬라는 워낙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얘네가 정말 독보적으로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그 경쟁이라고 할 만한 차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의 ID3. ID3. 이거 뭐 이게 뭐 3만 유로 이하로 만들어낸다는데 폭스바겐은 생산으로 치면 전 세계에서 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기도 해요. 네네. 근데 그 회사가 작정하고 만들어낸 그 진짜 전기차. 진짜 그 플랫폼 전기차. 네. 그러면 여기다 이게 뚜껑만 잘 덮어 씌우면은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는 차. 2025년이 되면은 무조건 전기차 시장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회사 폭스바겐.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첫 시작 전기차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그 우후죽순처럼 성장하고 있고 네. 어느 정도 몸이 좀 이제 튼튼해진 지금까지는 약간 허세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몸도 어느 정도 단단해진 테슬라와 원래 몸이 단단했지만 한 번도 게임에 춘철하지 않았던 폭스바겐이 네.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폭스바겐도 지금 중국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전기차 시장의 진검승부가 일단 신흥 강자가 일단 그 테슬라가 딱 들어와 있고 전통적인 강자가 그 도전자의 도전을 이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전기차 시장은 작으니까 니네끼리 놀아. 그러다가 오케이 이번에 그 방어전 내가 받아줄게. 자동차 시장에서 너네 공격하고 있는 그 도전을 내가 받아줄게 하는 게 올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 시장은 정말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날 거고 현대차는 일단은 코나이브이가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건 맞지만 네. 현대차 역시 실제 본 게임은 내년에 EGMP가 나오면서 시작이 될 거니까 EGMP는 뭐예요? 그러니까 플랫폼 전기차. 아 플랫폼 전기차.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PSA도 만들고 르노도 만들고 뭐 현대차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그 전통적인 강자들이 이 전기차 시장의 플레이어로 하나둘씩 등장하는 원년이 네. 올해가 될 거다. 라는 얘기 다음은 수소차 전망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결국 그 말의 말미의 연상은 배터리가 연상이 되는군요. 그렇죠. 어딜 가도 배터리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기차 특히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 아주 재밌게 풀어주신. 오늘 못한 거 다음 주에 또 할까요? 아 그래요? 네. 권순우 기자 원하는 거 해요. 순우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러다 한 방에 보내시려고. 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나오지 마. 이러시면서. 네. 자, 함께 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재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